분위기 탔으면 좋겠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은. 자, 경기 시작됐습니다. 지금 보이는 7시 노란색 프로토스가 김윤중 선수입니다. 김윤중 선수 그리고 윤차인 선수는 빨간색 11시인데 김윤중 선수 힘내야죠. 예, 프로토스 아프리카 현재 뭐 그래도 가장 잘하는 프로토스로 지금 계속 손꼽히고 있고 김윤중 선수가 이럴 때 힘내야 됩니다. 예, 윤차인 선수 뭐 첫 세트를 잡긴 했지만 두 번째 세트도 침착하게 해서 예, 4강 마무리를 잘 해야겠죠. 네. 자, 추천하시면 여러분들 부탁드리고요. 11시 빨간색 테헤란입니다. 자, 윤찬희 선수가 이기든 김윤중 선수가 이기든 뭐 저한테 떨어지는 거 없습니다. 예, 두 선수 누가 이기든 저는 여러분들이 즐거워할 만한 게임을 했으면 좋겠어요. 소닉 내과자 영상 감사합니다. 자, 원게이트가 올라가고 있는 김윤중 선수 첫 게임을 어떻게 하면 테헤란의 탄탄한 운영 플레이 그냥 정석적인 정말 테헤란이 해야 되는 예, 그런 운영에 완전히 말렸는데 김윤중 선수가 테헤란을 좀 말리게 해야 돼요. 프로토스는 테헤란을 흔들어줘야 됩니다. 예. 자, 방제에 차라리 동생 결승 기원 방송이라고 써라. 아, 노벨업 더블인데요. 노벨업 더블이에요, 윤찬이. 자, 김윤중이 원게이트 아직 정찰을 안 한 상태인데, 자, 김윤중. 에, 뭔가 질럿이 가서 뭔가 견제를 좀 크게 해줬으면 좋겠어요. 에, 윤찬이 선수가 노벨업 더블. 굉장히 간부은 어떻게 보면 신격역에서 윤찬희 선수가 뭔가 자신감이 있기 때문에 이런 플레이를 하는 건데 자 김윤중의 정찰이 좀 더 빨랐으면 좋겠습니다. 네, 좀 더 빨랐으면 좋겠고 자 프로브 한 개 올라가고 있습니다. 소닉형 옥션에서 나이키 신발 사는데 확인 좀 해주세요. 아, 예, 신발팜으로 보내주시면 예, 정품인지 아닌지 꼭 제가 확인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보내주세요. 예, 신발팜으로. 자, 프로 반기 올라가고 있는데요. 자, 원베로 올라왔는데, 앞마당 커맨드, 에, 올라가고 있는 상황에, 자, 프로브, 자, 올라갑니다. 확인합니다. 김윤중, 질러 바로 올라요. 그렇죠. 자, 이거는 첫 게임, 에, 그대로 윤찬희 선수가 당황할 수 있게 김윤중이 이끌어가야 돼요. 어찌됐든 노벨업 더블인 걸 봤기 때문에, 김윤중 질러 올라오고 있고, 프로브의 컨트롤 좋아요. 프로브의 컨트롤 좋아요. 좀 더 한 마리 잡을 때까지, 아. 패력이 완성되네요. 예. 자, 이러면서 지금 질러당이 올라오는데요. 벙커까지 완성되고 있고 프로브 끝까지 쫓아가요. 자, 윤찬이 빼고 있는데 질러. 자, 질러당기 벙커가 지어지기 전까지 드라군 한 마리까지 올라오고 있는 김윤중이에요. 자, 원게이트의 사이버레스코 사거리 업그레이드가 되고 있고 질러 탄겨 프로브 한기 견제해야 되는데 지금 예, 상대방이 윤찬이가 컨트롤이 좋아요. 맞는 SCV 그대로 빼고 있어요. 아! 질러 탄게 드라운 한 마리에 조합. 자, 마리 한 개 더 오는데 그냥, 아, 무시하고 SCV를, 예, 어떻게 해주고 있는 김윤중 선수예요. 김윤중. 자, SCV를 3킬까지 못했고요. 자, 마리 한 개 나오는데 질러 탄게 드라운 한 개가, 아, 견제를 해주고 있습니다. 예, 이거는 윤찬이 SCV. 자, SCV가, SCV. 자, 마량기 또 나오는데 마량기 나와요. 하지만 드라군 컨트롤 해주고 있는 김윤주. 자, 드라군이 또 왔습니다. 또 왔어요. 지러탄기와 드라군. 김윤중 선수의 예, 드라군 컨트롤이 굉장히 중요한데 마린 또 잡아내고요. 한 마리. 자, 김윤중 피 없는 드라군의 컨트롤이 야 정말 예, 치열하게 초반부터 이런 김윤중의 견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김윤중 선수가 우려 윤찬이가 끌려다닐 수 있는 플레이를 해라.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자 마린이 오는데 드라운 컨트롤 아
자, 그리고 드라군의 사거리 업그레이드가 됐어요. 됐어요. 됐기 때문에 드라군. 자, 견제, 벙커 견제를 해주는데, 윤찬이가 그래도 막아냈다라는 게 중요해요, 지금. 막아냈다라는 게 중요해요. 피해를 입긴 했지만, 어쨌든 이 위기의 상황을 그래도 막으면서 버티고 있고, 드라군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예, 소닉 명치 개 때리고 싶다. 제 명치 왜요, 갑자기? 아니, 가만히 방송하고 있는 사람인데, 갑자기 뭘 어디를 자꾸 때리고 싶다 그래, 왜? 자, 이러면 드럼 3개 올라오는데, 벙커 빨리 리페어 한 마리 더! 내려와야죠, 지금은. 자, SB 3개 붙습니다. SB 이러면서 한 마리 내려가고 있고. 자, 안마당 멀티가 이제 올라가고 있는 김윤중. 예, 조금만 더 김윤중이 견제를 해줬으면 어땠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소닉님 이종격 투기에서 소닉님 예비군 훈련에서 봤는데 방송에서 보는 거랑 똑같이 생겼다고 하더라고요. 개같이 생겼다라는 말이겠죠? 투패 올라가고 있습니다. 유찬 선수. 자, 유찬 선수 투패 올라가고 있는데 리버를 또 바로 콤보로 준비하고 있는 김윤중. 윤찬이가 노베럭 더블에 어쨌든 막아냈고, 자, 이 상황이 지금 앞마당이 그래도 계속 돌아가고 있었기 때문에 아까와 같이 리버의 견제가 또 한번 효과가 전혀 없다면은 또 끌려갈 수 있어요. 프로토스는 또 끌려갈 수 있어요. 예, 또 끌려갈 수 있어요 지금. 리버를 준비하는 김윤중 선수 투게이트에, 자, 이 리버로 김윤중이 좀 견제를 뭔가 시원스럽게 한번 해줘야 됩니다. 김윤중 선수의 팬들이 기다리는 게 정말 리버로 초대박 한번 나는 거 기다리는 사람 많을 거거든요. 자, 터렛 받고 있습니다. 혹여라도 모를 다크를 대비해 터렛 위치가, 자, 지금 벙커 뒤에 바로 뒤에 짓고 있어요 지금 윤찬이. 아, 여기도 미리 터렛 찍고 있어요. 혹여라도 본진 안에 들어올 터렛을, 리버를 대비해, 다크와 리버를 대비해 터렛을 찍고 있는 유찬인데, 김윤중 이 셔틀에 혼을 남아야 됩니다. 혼을 남아야 돼요, 김윤중. 올라가요. 올라가고 있습니다, 지금. 김윤중 선수의 혼을 담은 이 셔틀의 플레이가 먹힐 수 있을지, 자. 터렛을 보고 셔틀이 쉽게는 못 움직이고 있는데요 지금. 황효진님께서 영상 감사합니다. 게이트 포게이트까지 올라오고 있고요. 자, 셔틀 소급됐는데요 지금. 소급된 셔틀, 자, 이동하고 있습니다. 이동하고 있는데, 자, 쪽 앞마당까지 와 있는 상황에 들어가요 지금. 자, 들어가는데 터렛 때문에 빼고 있어요 셔틀. 무리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김윤중 선수 5시 벌티까지 먹으면서 셔틀로는 아무런 견제를 못하고 있어요. 견제를 못하고 있기 때문에. 개잘생긴 소닉 초콜릿 5개 감사합니다. 제가 기침하니까 저보고 죽지마 막 이러는게 제가 있어요. 여러분들도 희망을 얻을 수 있는 거죠. 오래 살겠습니다. 방송 하루만 해도 오래 살 수 있어요. 채팅창 하루만 봐도. 자, 마인 벌써 두 개 있는데 드라군들과 옥조 나와서 견제를 미리미리 김윤중이 막아주고 있는 모습이에요 지금. 자, 여러분들 지금 옥조버로 마인드를 하나씩 제거해주면서 다이 멀티 올라가는데, 자, 벌처에 이제, 자, 정찰이 시작이 됩니다. 다이 쪽에 팔러 있는 거 보면 이제 멀티 올라가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겠죠 그 윤찬희 선수. 그러면은 타이밍을 잡는 데 있어서 트리플 넥서스가 올라가고 있는 걸 보고 있기 때문에. 아, 근데 유찬이가 굉장히 꼼꼼하네요 진짜. 지금 유찬이의 이 꼼꼼함이 지금 상대방의 멀티 타이밍을 보고 타이밍을 잡고 내려가려는 유찬이에요. 어쨌든 이 6패 앞마당 6패의 힘 지금 김윤중 선수의 병력이 많은 상황이 아니에요. 물론 이 리버의 견제가
예, 뭔가 그 테헤란의 타이밍을 조금이라도 늦춰야 될 텐데 털에 박으면서 예, 윤찬이 선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김윤중의 투리버의 컨트롤 제발 김윤중! 야! 원탱크 끊었어요. 원탱크 끊었어요. 하지만 윤찬이의 과감한 이 타이밍 김윤중 선수 자 컨트롤 신중해야 됩니다. 신중해야 돼요 컨트롤. 자 리버 다시 태우는데 탱크와 마린들 내려오고 있고 자 이쪽 탱크들 조금씩 조금씩 예, 내려오고 있습니다 지금. 아 근데 드라운 질러도 이때 달려드는데요. 자 지금 달려드는 게 옳은 선택일지 언덕 위에 있는 탱크들을 보고도 질러 바라받는 질럿으로 올라오고 있는 김윤중이에요. 그러면서 리버로 뒤에서 서풋을 해주는데 서풋이 제대로 안 되면 안 되죠. 하지만 드라우가 질럿 많아요. 김윤중 많아요. 김윤중의 질럿과 드라우 SEV까지 내려오는데 자 탱크 두 개 남았고요. 투 탱크 남았어요. 리버까지 떨구면서 아 리버는 잡혔지만 드라군과 질럿으로 아 탱크하기 리페하면서 살리고 있는 윤찬이 아 마인 박으면서 드라운 두 개 탱크 살리고요. 드라운 두 개 올라오는데 마인 있어요. 아 윤찬이 탱크 한 개 계속 살리고 있습니다. 아 SEV 역대박 나는 에 김윤중의 역대박 유도. 자 드라운과 질럿으로 아이고 벌츠 들어와서 이 탱크는 아직까지 살아있어요. 마인들 아 마인들의 질럿들 녹이고요. 야 윤찬이 이 탱크가 오늘 행운의 탱크 되겠는데 어 많아요 김윤중 많아요. 김윤중 병력들 많아요. 탱크 이제 잡힙니다. 잡혔어요 탱크. 하지만 한 정말 오랫동안 살아남았었어요. 윤찬이가 만약에 지금 이 한방에 무난하게 막힌다면 이거는 김윤중의 분위기가 돼요. 예, 김윤중의 분위기가 되기 때문에 윤찬이가 마인들 잔뜩 깔면서 탱크 와가지고 예, 병력 별로 되지도 않지만 계속 이렇게 견제를 하려는 거예요. 김윤중은 막아내기만 하면 됩니다. 막아내기만 하면 돼요 지금 김윤중은. 아 투셔틀 막아내요. 막아내고 있습니다. 아 김윤중 좋아요. 예, 이번 경기 5시 멀티 업그레이드까지 돌아오고 있고 이제는 프로토스가 경기 리드해가는 거예요. 테란의 이 타이밍은 좋았으나 김윤중의 발업도 안 된 질럿으로 막아주는 그런 모습은 정말 좋았습니다. 예, 김윤중 선수 좋아요. 윤찬이 이런 벌채 견제도 자 지금 파일런이 막혀있기 때문에 예, 벌채 견제도 쉽게 되는 건 아니고 윤찬이는 이럴 때일수록 예, 멀티 12시 다시 먹으면서 뭔가 예, 중후반을 주도해야 됩니다. 소닉은 님께서 스카잉이 감사합니다. 자 파일럿 빨리 줘야 되는데 아 캐논 없는데요. 아 이게 웬일입니까 김윤주. 아 게이트 지었어요. 어 다행이네요. 아 하지만 투셔틀 빨리 막으러 와요. 네 빨리 막으러 옵니다. 투셔틀 빨리 막으러 와요. 지금 질럿들 떨구면서 막아내고 있는 김윤주. 윤찬이의 이런 견제를 그래도 지금 피해를 덜 보면서 막아내고 있고 캐논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제 자 지금 12시 멀티 윤찬이 시간 끌면서 예, 중후반으로 무조건 예, 끌고 가야 되는 상황 중요한 상황이에요. 역대박 조심해야죠. 역대박 윤찬이. 아 지금 타이밍 정말 잘 잡고 내려왔는데 지금 이거는 뭐 막히고 있는 그 견제 예, 벌채들 막았고요. 윤찬이의 병력이 다시 한번 타이밍을 잡기에는 프로토스의 병력이 지금 잘 많이 늘고 있는 상황이에요. 하지만 윤찬이가 한 번 더 내려갑니다. 한 번 더 내려가는데 지금 김윤중이 이것까지 막아내면 이건 경기 끝나는 상황과 똑같은 거예요. 윤찬이 선수 600의 타이밍 한 번 더 치고 내려옵니다. 업그레이드는 안 됐지만 벌처 탱크들 예, 앞마당만 먹은 이 600의 힘 이제 공유력 되고 있어요 지금. 자 이거는 벌처와 탱크들 윤찬이 선수가 언덕을 잡기 위해 자 오고 있는데요. 김윤중 선수 약간 근데 반응이 좀 늦어요. 예, 아니 좀 옵저버를 미리 뿌려서 상대방이 나온 타이밍을 좀 미리 알고 막는 거와 지금 언덕 밑에서 막는 거는 물론 막을 수 있다 하더라도 이거는 피해를 예, 좀 더 보면서 막는 거거든요. 병력 피해를 김윤중이 약간 아쉽습니다. 뭔가 테란이 나오는 이 시야에 멀티 아니 병력 시야에 전혀 시야코 안 되어 있었다라는 거 물론 뭐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병력 피해를 보면서라도 막을 수 있기 때문에 김윤중이 이런 여유를 보인 건 모르겠지만 예, 병력 피해는 볼 수밖에 없는 김윤중이에요. 막아낸다 한들 예, 지금
김윤주. 아니 아까 한번 막았을 때 저 정도 질럿의 투샷들이라면은 내려올 때 시간만 좀 끌어도 막을 수 있는 병력인데 언덕을 너무 쉽게 내줬어요. 아 여기에 옵저버 한 마리가 없다라는 게 아 너무 아쉬운데요. 김윤주 선수 이거는 언덕 자리 안 주고 충분히 막을 수 있었을 텐데 병력들이 안 보고 김윤중의 다소 아쉬운 판단력입니다. 자 이거는 지금 다시 월티 멀쩡히 달려왔는데 테라는 지금 타이밍 지금 정말 아 먹힌 먹히는 거고 안 먹히면 안 먹히는 거지 이런 기분으로 내려온 것 같은데 지금 분위기는 테란이 피해를 견제를 많이 주고 있습니다. 많이 해주고 있어요. 자 두 탱크 마인드를 깔렸기 때문에 지금 옵저버 두 마리 있습니다. 침착하게 달려들면 돼요. 침착하게 자 마인 제거하면서 지금 벌쳐들 내려와요. 근데 벌쳐들 탱크 한 개 살아있고요. 마인드 깔아주는 윤차인 선수인데 자 마인 벌쳐들은 자 드라운을 한 개씩 잡아주고 있어요. 한 개씩 자 한 개씩 끊어주고 있어요. 지금 윤찬이 선수 자 윤찬이가 만약에 이 세트도 이런 식으로 경기를 만약에 가져간다고 하면은 김윤중 입장에서는 지금 아비터가 나오고는 있는데요 예 뭔가 굉장한 충격을 받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자 윤찬이 1년 전 목네임으로 활동할 때 윤찬이는 정말 아프리카의 가장 강력한 테란이었고 예, 1년이 지난 후는 뭔가 그 항상 리그 때마다 아쉬운 모습을 보여줬고 결승에 올라간 적이 없었습니다. 1년 한 2개월 동안 근데 오늘 이 4강의 경기에서 2세트까지 이런 식으로 잡고 만약에 그 결승에 올라가게 된다면 물론 5판 3선이긴 하지만 예, 윤찬 선수의 오랜만에 또 결승전을 볼 수가 있는 그런 그 경기가 될 것 같은데 김윤종은 집중력 잃으면 안 돼요. 이번 판도 솔직히 판 다 짜놓고 자기가 이길 수 있는 경기 상황에서 이런 상황이 온 거거든요. 지금 김윤종 뭔가 김윤종 선수도 게임하면서 혼잣말로 18-18 하면서 경기할 거예요. 진짜 자 이러면서 지금 다이 쪽에 벌채들 또 견제가는데요. 원다크가 있습니다. 아비터 한 마리가 올라가는데 지금 터렛과 마인은 3개가 박혀있고요. 병력들 달려듭니다. 달려들어요. 벌쳐 빠졌을 때 스트레스필드 걸면서 오히려 스트레스필드 때문에 여기가 막혀버리고 있죠. 네, 옆으로 돌아가기 위해 여기에 스트레스필드 뿌린 거 같네요. 네. 근데 옵저버 같이 가는 게 좋아요. 같이 가는 게 좋아요. 김윤중. 자 윤찬이 벌쳐 탱크들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예. 자, 김윤중 병력들 달려드는데, 마인들이 있어서 제거를 하면서, 아, 근데 병력이 너무 적어요. 예. 벌쳐들이 또 다 쪽에도 들어가서, 캐논이 두 개지만, 마인드 깔아주고, 예, 멀티 견제 프로브 충분히, 아, 다크 나오자마자 잡히고요. 캐논 한 개를 깨고, 이쪽 위쪽에서 벌쳐 견제를 하려는 생각인 것 같아요, 지금. 윤찬희 선수 자 지금 벌초로 프로브를 털면서 예, 자리를 잡고 있는 윤찬이에요. 테란전을 아 또 여기 마임이 있는데 옥저버가 있기 때문에 마임 제거하면서 움직여야죠. 윤찬이가 8강 인터뷰에서 정말 오랜만에 연습해서 제대로 해서 결승 꼭 가는 거 우리 팬들에게 보여주고 싶다 예 그런 말을 했는데 그 약속을 오늘 경기력을 봐서는 지킬 수도 있지 않을까. 그만큼 윤찬이가 뭔가 연습을 많이 한 것 같은 그런 티가 나요. 예, 윤찬이는 아 스트레필드 뿌려주고요. 하지만 뒤에 병력이 많아요. 윤찬이가 연습한 티를 내고 있습니다. 지금 김윤중 선수가 못하는 게 아니라 윤찬이의 연습량이 뭔가 그 이번 4강을 위해 연습을 많이 했다라는 느낌. 자 지금 병력들이 앞마당 쪽을 완전히 견제해주고 있고 김윤중 다시 멀티 겨우 돌아가고 있어요. 지금 겨우 돌아가고 있어요. 벌처 탱크 골리아트까지 내려가죠. 8강에서는 진여 선수를 이기고 4강에 오른
윤찬희 선수. 그것도 마지막 5세트까지 가는 경기에서 진영아 선수를 잡은 거거든요. 자, 그래도 쌉에 있지만 질럿과 에, 아, 저런, 이거 지지 나올 것 같은데요. 힘들어요. 2세트까지 지는 김윤중. 아. 너무 아쉽습니다.